바다 갖고 내려온다고 할까요? 유산 같은 거? 그런 게 깔아진 게 깔려 있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광산김씨라고 하셨죠, 아저씨가? 광산김씨 성주님이란 분이 가장 높은 분이 아저씨한테 10년의 운을 주셨는데 운이라는 게 넘쳐 있는 거죠. 이 60이 넘어가는 운들을 받게 되면 자손들이 잘 돼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잘 될 건데 글쎄요, 자식들이 몇 살 몇 살입니까? 91년생하고 94년생. 91년생이면은 32살, 29살. 29살하고 29살도 그렇고 운이 넘쳐서 걔는 이제 조금 굉장히 방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7에 그러니까 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이 성주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성주는 광산김씨 족보책을 이렇게 열어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계시는 분이 조상신이에요. 그분께서 큰 운을 주셔요. 27살 아이 27살 때 운을 줬는데 그 운이 넘쳐 있어요. 넘쳐서 이제는 그 괘씸죄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벌이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일단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인이니까. 근데 자기 감정도 못 잡고 자기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 그러니까 설사 어거지로 어떤 직종을 구하더라도 버티지를 못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쪽을 가.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 자기 컨트롤을 못 해요. 아마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거기다가 금년에는 또 이제 아버지가 큰 10년 마지막 대운 77세까지 쓸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그 운 안 받으셨단 말이지. 누굴 치냐? 장남을 칩니다. 3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32살이네. 신민생 양띠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막 꼬는 기분이 들어요. 집 그 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건 우리 기주님 자체가 친정 쪽에서 어머니가 신기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주님이 뭔가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일어날 거를 본인이 알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우리 엄마도 지금 59이시잖아요. 갑진생 용띠시니까 57에 4년짜리 운을 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빼고 세 식구는 운이 넘쳐서 그게 화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고 화? 벌로 바뀌어 있는 거고 지금은 또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가장한테 그 운이 들어와서 그걸 갖다 남기다 보니까 네 식구가 진짜 이렇게 네 식구가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그저께 네 식구니까 명절에 있으면서도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서로들 으르렁거려야 되고 서로 말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운이라는 게 넘치면은 집안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주님이 박씨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자체가 작년부터 뭔가 이 사단이 나갈 것 같고 뭔가 집에 일이 있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뭔 일이 있을 것 같고 남편한테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거는 괜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집안 친정 쪽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신의 주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견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 같은 거를 꿔도 정확하게 꾸고요. 신랑이 정확하게 병진생이니까 그분도 굉장히 강하시죠. 그러니까 강한 분이 강한 분을 만난 거예요. 네, 두 분이. 네,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32살 하나는 29이잖아요. 얘네들은 엄마 아빠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 요즘에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기준님이나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운이 넘쳐서 그게 화로 바뀌어서 이제 벌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남편은 이제 큰 운이 들었는데 그 운이 떠나가는 형 이제 막 들어서 넘치고 있다 보니까 큰아들까지 큰아들은 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걔도 모르기만 해도 직장에서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해. 그건 뭐냐면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힘들다, 뭐하다. 집에 없어요. 아, 따로 지내요? 아, 네. 저기 부산 그러니까 쪽에. 힘든다, 뭐하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엄마한테 하소연 같은 거? 이제 내가 옆에 가서 봤을 때 힘든데 이제 그전에는 힘들어 막 징대지는 않았어요. 그냥 혼자 힘들어 했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힘들다고 징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장남, 장손, 아들, 남아선호 사상 이게 있는 게 아버지가 흔들리면 큰아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싫든 좋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아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있잖아요. 큰애가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장남, 장손 선호 사상 그게 있는 겁니다. 답답해서 오신 건 알겠는데 가장 큰 건 알고 가세요. 왜 일만에 좀 시끄럽고 불안함을 먼저 느끼냐 하면요. 아저씨부터 큰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년짜리예요. 1, 2년짜리가 아니라 77세까지 우리가 노재성주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성주 10년 운을 주신 거예요. 그 운은 받아놓으셔야 아이들, 아들들이 잘 됩니다. 그건 일종의 우리가 성주 운맞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주님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 보면은 뭔가 그냥 터질 것 같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답을 드린다면 그 답이에요. 궁금한 것도 물으세요. 아 얘들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얘들 걱정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들도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양띠 같으면 참고 견디고 어찌됐든 이겨낼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갈 건데 근데 아버지의 운이 넘쳐있기 때문에 큰아들이니까 직격탄이 될 거예요. 애도 아마 지금 직장을 다니고는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에 부칠 거기 때문에 아이도 힘들다 소리 하다 보면은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둘째는 직장 다녀요 지금? 아니요 지금 시험을 봤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져요. 최종 면접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아이가 다른 길로 갈까 좀 바꿔야 되는 거고요. 무슨 시험을 준비했는지는 모르죠. 그쪽하고 좀 많이 안 맞을 겁니다. 그는 세무사 쪽은요. 그건 되레 낫죠. 그쪽이가 낫고. 네. 그러니까 형이 봤을 때는 동생이 한심스러울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노력하니까 제일 힘든 게 공부긴 하지만. 맞아요. 모르기만 해도. 그럼 작은 애는 그쪽으로 가면은 될까요? 그게 지금부터 낫죠. 시작하려고 해서 지 말로는 한 1, 2년 공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뭐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고 형님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동생 하나 막내 하나 뭐 지원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아예 지원을 해서 갈아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아이가 운이 뒤집혀 있어요. 27에 첫 번째 운 들은 거를 우리네 엄마나들이 모르고 그냥 넘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다니시면서 좀 운이 들었다 하면 그 운도 좀 받아주고 작은 애가 그리고 작은 애 생일이 언제입니까? 양력으로 20일이요. 2월 20. 그러니까 정월생이란 말이에요. 음력으로. 둘 다 정월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월생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대가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구 말 잘 안 듣고 지 주장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나중에 자기가 독립을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큰아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건설에서 외주 주면은 그거 이제 3층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되게 힘들어요. 3층 밑에서 하니까 힘들어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삼촌이 아니고 조금 외가 신랑 외가 쪽 친척 삼촌 밑에서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쪽이 뭐 남보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가서 밑에서 일하려니까 힘은 드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거기서도 아마 못한다고 나올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세무 쪽으로 아마 이렇게 방향을 다시 트는 게 나을 겁니다. 머리는 있으니까 머리는 있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갈아타면 될 거예요. 근데 신랑 대우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광산 김씨라고 하셨잖아요. 네. 광산 김씨 그 성주님한테 크게 잔치 한번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요. 가장이 큰 운이 들면요. 가장이 큰 운이 들었을 때 이거 큰 운 받으시면 그냥 물론 가장도 좋으시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무속 신앙들은 기복 신앙이라 해가지고 빌고 빌고 하는 거면서 자꾸 성불이나 성찰을 보는 건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계시겠지, 부처님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나는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게 아마 기주님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신랑 쪽에서 어머니가 항상 그 시골에서 절했다가 제 이름까지 다 썼대 옛날에. 뭐 항상 빌었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지 한 5, 6년 됐나? 그 5년 안짝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전에는 항상 그 시골에 절했다가 시주하면서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요 안방에도 부처님이 계셔요. 근데 부처님보다 정말 도와주시는 거는요. 집안 어른, 성주님이 큰 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니까 후손을 위해서 큰 은을 주셨어요. 근데 후손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혼을 내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몇 년째 공부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운을 줬는데도 안 받다 보니까 이제는 괘씸죄를 줘서 벌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묘하게 남자 셋하고 사는데도 우리 기주님은 외로워야 돼요. 본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서방님부터 아니고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설은 그냥 나 혼자 썩히고 살아야 될 게 우리 기주님이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봐요. 자꾸 아닌 인연이 보여져요. 처신 잘하세요. 아, 제가요? 네, 처신 잘하세요. 이렇게 운이 넘쳐있고 2년 전부터 우리 기준님도 운이 넘쳐있거든요. 망신이 세게 들어가는 격이니까 처신 조심하세요. 하나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3년, 4년 됐는데 뭐에 씌워가지고 분양을 좀 받아서 상가를.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집이 엄청 징창이 됐거든요. 돈이 없는데 억지로 상가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막 그거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도 매매도 안 되고 있고 분양도 네.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분양을 했는데 매매는 안 돼요. 아니 지금 문서 운이 전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2년 전부터 지금 네. 기주님의 운세가 까불로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9시에 삼재잖아요. 본인의 운세가.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그 상가를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라 아니, 죽어라. 제가 이제 워낙 빚을 내서 빚을 많이 내가지고 제가 이제 신용이 하락이 돼가지고 제 이름으로는 못하고 신랑하고 큰아들하고 둘이 하나씩 했어요. 근데 이제 집 다음으로 상가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렇죠? 네, 요즘 세상에서는 보세요. 우리 60 우리 대주님은 67에 성주에 운이 들어와 있고 삼재 악삼재가 같이 치고 있습니다. 성주 운까지 안 받는다면은 쉬운 말로 플러스 곱하기 2가 되겠죠. 데미지가. 엄마 삼재예요. 9세 엄마도 삼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집안의 중추적인 양반들 엄마 아빠가 운들이 다 한 사람은 성주도 들고 악삼재고요. 엄마는 9세 삼재예요. 애들이 풀릴 일도 없고 당장 두 사람부터 힘들고 답답한 거죠. 그럼 일단은 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뭔가 우리 무속적인 일을 하신다면 엄마 같은 분들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마 해결 방법이 향후 아니, 지금 모르긴 해도 지금 3년 전부터 되게 힘드신 거거든요. 네, 3, 4년. 근데 이게 또. 앞으로 3년 정도 더 힘들다? 어떻게 버티실래요? 내년이면 6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돌파구는 있는데 아무튼 아저씨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도. 저도 전라도. 우리? 나는 이효수. 아, 저기 벌교 밑에 가요. 벌교 가서 꼬막정식 한번 먹고 죽는 줄 알았어. 아, 왜요? 상한 꼬막이 있었나 봐요. 아주 그냥 한 그래서 벌교에 대한 추억이 좀 안 좋은 게 좀 있어요. 아, 두 분 다 벌교셔요? 네, 그 근처에.
아무튼 그럼 제가 망신살이 그건 제가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처신 조심하시라고요. 처신 잘하시라고요. 그런 주의가 그럴 게 없는데. 아니,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운세가 사나울 때는요, 망신수가 들어있을 때는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냥 신발끈이 풀려서 맸을 뿐인데, 남들이 봤을 땐 자기네 참외 따는 걸로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타고나신 사주가 외로우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우리 신랑이 그걸 받으면 좀 나아진다는 얘기죠.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좋죠. 근데 지금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뚝뚝하고 막 그래도 얼마나 좋은 엄마한테도 엄청 사람이에요. 잘하거든요, 저희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요즘 이렇게 어렵게 살기들 다들 힘드신데, 어? 지 장모 모시고 하는 사람이고, 흔한 분들은 아니죠. 그쵸? 일단 그럼 저희 애들은 애들은 가장 큰 게요, 엄마 아빠가 안 좋으면 애들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딱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찌됐든 간에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도 계시지만, 조상한테 좀, 이럴 때, 조상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도움 청하세요. 아저씨부터 내 식구가 살 일이 생길 겁니다.